창원으로 왔어요.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진해 군항제라고 벚꽃축제를 왔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출해서 지금 이상하게 왜 입에 넣을 거 출출하지? 그러니까 우리 가 아니야 우리 오늘 그래도 언덕 올라갔다 왔어. 아 우리가 근데 100원이 없다 그치? 이렇게 꽂는 거네. 이렇게 오!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 이거 하나씩 하는 거지? 그러면 어때? 한 번 더 꽂아볼까? 하나 더? 하나 더? 그래? 아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빼게. 하는 대로 될지 모르겠어. 나와봐. 얘 양쪽의 꾸준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너 괜찮아 보이는 데를 하려고. 너 뭐가 더 난 거 아니야? 점점 깨발랄 달려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꽃이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 보면 보이는데? 아, 나 왜 안. 해줄까? 아니. 아니. 어? 어? 왜? 왜 아니야? 어, 좋아. 맞아? 이거 맞아? 어. 맞아? 원래 이렇게 꽃이 보여? 나 꽃이 보여. 어, 그래? 난 안 보여. 너 자꾸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내가 안광이 튀어나와서 그런가? 나도 보이는데? 그래? 난 안 보이는데? 광고가 내가 좀 튀어나왔거든. 내가 여기가 길어서 그러네. 짠! 드디어 꽂고 가고 있어요. 경하역 폐역 왔어요. 이제 슬슬 해지고 추워지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오면 진짜 만개겠다. 그치? 그러니까. 저희 10m 오는 동안 최소 100장 찍었어요. 그치? 띠라? 이렇게 하지. 아, 띠라고 해야겠다. 띠라. 띠라. 아이씨. 세라야. 가고 있어봐. 가는 척해 앞으로. 세라야. 세라야. 뭘 찍어? 아니, 이뻐 이뻐 띠라고 거기 있어봐. 사진 찍어줘. 한 번만. 야, 그거 좀 웃긴다. 그냥 있으라며. 저희 카페 왔어요. 괜찮아? 아니 아니 아직 안 했어. 불꽃놀이 보이는 카페 왔어요. 언제야? 와. 왔나봐. 8시 반이야. 중국 해가 뜨. 와와. 맞아 맞아. 와, 야, 있는 거 다 들리네.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근데 저 밑에서 왔으면 대박이었겠다.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일 거 아니야. 와, 와. 여기 속천이라는 카페인데 예전에는 가까이에서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여기가 주민들 맛집 카페, 그 맛집 카페래요. 올해부터는 진해루 앞에서 터트려가지고 조금 더 멀어졌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진해루 옆에 있는 플랜 B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근데 플랜 B가 진짜 좋았겠다. 맞아, 거긴 진짜 완전 메인이었겠다. 근데 대신 일찍 갔어야 됐어. 맞아. 오히려 사람 너무 많았을 수도 있어. 여기도 근데 잘 보이는데? 여기는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이는 느낌? 오. 와. 카페 왔다가 주민들 여러 이렇게 그룹을 정보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얻은 정보는 내일 에어쇼를 한대요. 비행기로 슉슉슉 이렇게 운동장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경기장에서 에어쇼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비가 안 오면 하고 비가 오면 내일 모레로 연기된다고 해가지고 내일 서울 가기 전에 한번 보려고요. 저희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일찍?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까지 지금 있는데 체력이 고갈됐어요. 저희 저녁을 안 먹었네? 근데 진짜 좀 다른 느낌이긴 하다. 야경이 따란딴. 야, 오늘도 일이야. 여기 슬리퍼 하나밖에 없는데 뭐지? 가운이 있네. 슬리퍼 몇 개 있어? 핸드워시. 샤워제라고 샴푸만 있네요. 근데 여기 칫솔 치약이 없어요. 일회용으로 팔고 있고 칫솔 치약이 세트로 3,5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칫솔 치약은 준비해서 와야 돼. 이 전자레인지가 있다. 여기는 커피 포트랑 여기 있어요. 저희 호텔 체크인하고 감자탕 먹으러 왔어요. 저녁으로. 오늘의 저녁 우리 사진 줄게요. 네. 언제 넣어요? 이거 이제 끓고 나서 좀 드시고 나서 넣었죠. 진짜 많이 드시다. 아군지 감자탕 이거 2,000원. 당면 추가 2,000원 한 거예요.
진짜 뭐지? 감자탕? 아 이거 찍어줘야겠다 너무 웃기다 젤로